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캔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자승 스님의 분향소를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조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조의 표시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는요, 무궁화 훈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늘 조문을 표시했어요. 자, 그래서 자승 스님의 이 분향소, 우리 이제 추모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양대 노총에서 말했죠. 지금 공공기관 개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고, 오늘 말이죠. 여의도에서 지금 이제 주최측 추산으로는 1만 2천 명 정도의 노조원들이 집회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지만은 집회 소음 기준을 넘어서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 발언, 진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인정을 받았다. 이건 뭐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왜 재판부가 이 유동규 본부장과 정민영 변호사,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이러한 진술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디테일한 특징들이 몇 가지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왜냐면 어제 말이죠. 어제부터 이 판결서 148쪽이라고 하잖아요. 요 판결문이 전부 다 공개가 됐어요. 자, 그걸 보니까 지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래서 이 외투 속에다가 이제 돈을 넣고, 넣은 이그 장면, 시연한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서, 아, 이거 충분히 맞구나. 돈을 외투에다 넣어가지고 가져갔다는 주장이 맞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정민용 변호사와 남욱 변호사, 그 흡연인 씨에서 돈을 주고받는 걸 봤는데, 그때 이제 햇빛의 강도, 예. 그 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이 또 이제 다리에 이제 이 벌레가 이제 물은 거. 요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거짓말로 꾸며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한테는 요 악마가 디테일에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유동규, 남욱, 정민용 변호사의 이런 디테일한 진술이 결정적으로 재판부로 하여금 김용의 유죄를 때리게 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상민 지금 의원이 김용 재판과 관련해서 경선관리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참 유감스럽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총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중국 공작기관의 총선 개입이 노골적으로 지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충분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정보기관이 말이죠. 미국, 캐나다, 이런 데 이미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은 뭐 충분하게 제기된 바 있고, 또 아시아권에서도 뭐 호주, 이런 데또 개입했다는 루머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내년 총선에서 말이죠. 우리 국내 부정선거 요인도 캐야 되겠지만 중국과 북한의 개입, 요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시스템적으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보여줘요. 왜냐? 중국이 뭐현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결정적 근거가 이번에 왕이 한중일 외상회담을 하는데 공동 기자회견 만찬 참석 안 하고 도망갔잖아요. 이런 걸 보면 내년 총선 중국의 공작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일종의 이게 이제 영향력 공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을 가지고 여러분께 제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자승 스님 조문, 윤 대통령의 조문 관련 동정을 뉴스 이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분향소 조계종이 있는데요. 오늘 조계종으로 예방을 해서 조계종을 방문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문을 표시했습니다. 요거는요, 지금 이제 이 자승 스님이 이제 여기 강남에 있는 봉은사 회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봉은사를 갖다가 이제 두 차례 윤 대통령도 그러고 이제 김건희 여사도 방문했어요. 그때 자승 스님하고 직접 이제 이 차담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남다른 또 그런 인연 때문에도 더 윤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 직접 챙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계종 대웅전에 마련된 이 분향소를 오늘 지금 이제 방문해서 조문을 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화면이요. 오늘 뭐 대대적으로
많이 지금요, 이 언론에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불교도도 많으실 테고,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교도가 제일 인구적으로 보면 많죠. 그다음에 뭐 기독교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자기 소속 종교를 떠나서 그야말로 이제 불교 총무원장을 그두 번씩이나 지낸 아주 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현 종무원장을 만나서 주문을 표시하는 대목이 되겠고요. 요거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이 무궁화장이 추서가 됐어요. 최고의 훈장이고요. 자, 불교계 인사 중에 이제 무궁화장을 추서한 경우에는 이건 이제 유인촌 장관이 이제 추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민간인들, 우리 시민들의 이 분향 행렬이, 추모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도 오늘 이 조문 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윤석열 대통령 내외 분향소를 찾아서 영년에 분향하고 환화했고, 조문록에다가 윤 대통령은요,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주신 큰 스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기고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는요, 이어서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그리고 총무부장 성화 스님, 그리고 사서실장 진경 스님과 차담회를 가졌고요. 윤 대통령 자승 스님께서 생전에 노력하신 전법 활동의 유지를 받도록 불교 발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고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분향소 발행과 영결식 준비에 굉장히 참 노가 많으시다. 조계종 종단장을 잘 마무리해 달라. 이러한 지금 네, 당부의 말씀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요, 33대 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우리 불교 발전, 그리고 이 종교 간의 화합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 많은 공적을 내렸다, 남겼다. 그래서 지금 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를 했어요. 그래서 무궁화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정부가 수여하는 국민훈장 5개 등급 가운데서 제일 높은 1등급이고요. 불교계에서는요, 월주 스님, 법장 스님, 정대 스님, 청담 스님이 무궁화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아주 그냥 윤 대통령 이제 마지막, 내일 2월 3일, 12월 3일, 내일 이제, 출상을 하게 되니까 오늘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우 총무원장과도 인사를 나눴다. 예.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영결식, 그러니까 내일 이제 영결식을 하는데, 조계사에서 영결식은 지금 엄수가 되고요. 자승 스님 소속 본사가 어디냐면 용주사 연화대라고, 용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주사 연화대에서 다비장이 이제 봉행된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서가요 한총 5장 정도의 유서를 지금 이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된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일 영결식과 관련해서는요 자승 스님의 시신을 갖다가 경기 화성 용주사로 운관 뒤에 용주사 연화대에서 다비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님의 불교식 장례식을 갖다가 다비식이라고 그래요. 이 다비식을 열고 조계사뿐만 아니라 용주사, 봉은사, 보문사 전국 20여 개 사찰에서 자승 스님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 분향이 밤 10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참고로, 지금 하셔서 밤 10시까지는 분향을 할수 있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또 미처 아직 낮에 하시지 못한 분들은 밤 10시까지 하시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러한 내용은요.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고, 김진표 국회의장도요. 오늘 이제 헌화한 뒤에 조문록에 해봉 당좌승 대종사님의 극락 왕생을 기원합니다. 이런 지금 이제 조문록에, 이 조문록에 그렇게 이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자승 스님의 분향소와 관련된, 그리고 조문과 관련된 뉴스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 여의도 일대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양대 노총의 공공분 노조가 오늘 대대적으로 이 집회 시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직무상관급 체급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뉴스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오늘 이 집회 시위는요, 여의도에서 지금 예, 그걸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는요, 여의도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움직임을 규탄하는 그런 성격이었고, 노조하고 경찰하고 대규모 충돌은 없었고요. 다만 집회 소음이 기준치를 넘기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평을 불만을 굉장히 많이 줬다.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그 집회 소음 기준치를 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했기 때문에 이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향후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들은요, 민영화 직무선박급 구조 조정 저지, 그리고 공훈법 개정, 노정 교섭, 인력 충원 쟁취라고 하는 손팻말을 들고 공공기관 민영화 구조 조정에 반대한다, 노정 교섭을 실시하라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이요, 이 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어요. 공훈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민영화 금지법, 그러니까 일체 민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그래서 오늘이요, 이제 공대위라고 약칭하는데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의 공공부분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아이고 이름도 길어요. 그래서 공대위가 되겠습니다. 오늘 2시서부터 지금 이제 영등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늘 이제 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대위 주장 내용을 보면은요, ILO에서 권고한 대로 공공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공대위 주장에 따르면은요, 지난 6월하고 11월에 ILO 국제노동기구는요, 정부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라,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죠, 공훈법 개정을 통한 노정교섭의 제도와는 와 같은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첫 번째 그게 열쇠라는 거죠. 자, 공무법 개정이.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구조조정, 직무성과형 임금 체제 개편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더욱 낮춘다,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아일레로 주장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이 방침하고 이 충돌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차피 노사정 대화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 행동, 집회 시위를 통해서 규탄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이런 투쟁 행태는 이제 바뀌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서울 시내를 말이죠, 이 광화문, 여의도 일대를 갖다 난장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노조도 투쟁 방침, 그리고 방향, 그리고 투쟁 형태, 전반적인 시위 노조 문화를 좀 노조 개혁 차원에서, 노조는 노조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정부 내에서는 당연하게 이제 뭐 검찰, 그다음에 경찰, 이런 관련 수사기관이 되겠죠. 이 머리를 맞대고 그야말로 공동으로 이러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양대 노총의 노조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유동규하고 김용, 뭐 이거 저 이거 뭐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김용희가 완전히 KO패를 당한 거예요, 유동규 본부장한테. 예, 이 김용희가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 예, 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러면 재판부가 김용 주장은 거의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에 유동규 남욱, 그리고 이제 정민용, 즉 대장동 일당들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을 했어요. 그 수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있다 이겁니다. 디테일한 부분, 큰 틀에서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과, 그리고 청양학회사의 회계사의 녹취록,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기조가 됐다면, 이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진술 하나하나, 예컨대 아까 이제 시연을 했잖아요, 이 외투 속에다가 돈을 뒀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블록에 나오는지 요 시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줄 때가 저녁 한 7시쯤 됐는데, 그때 이 햇빛이, 저녁 7시가 돼야 이제 해가 지잖아요. 그럴 때그 유언 월딩스, 돈을 준 장소에 어느 정도 비쳤는지, 그게 이게 이제 다 남욱하고 정민이가 흡연실을 통해서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규가 이제 김용하고 만나서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할때 벌레 물려갖고 다리가 벌레 이제 물렸다, 요런 내용들, 요런 디테일들이요, 이 재판부라고 하면 굳이 이거는 당사자들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주장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사재판에서 일부러 거짓말로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 유동규 남우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어제, 그래서 이제 12년을 선고했는데, 구형을 했는데, 5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불법 정치 자금 6억, 그다음에 7천만 원 뇌물수수, 이거를 전면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이제 이 유동규의 발언 중에서 이 시연이 제일 큰 영향을 줬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2021년도 5월 3일 날 김용학의 전달한 시간이 6시 상황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맨 처음 준 시간입니다. 돈을 여러 차례 줬잖아요. 한네 차례인가 나눠서 준 걸로 되어 있는데, 1억 원의 대선 경선 자금을 김용한테 준 거는 2021년도 5월 3일 저녁 6시. 그런데 지난 3월 법정에서 유동규가 뭐라고 했느냐? 유언홀딩스 사무실에서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1억 원이 든 골판지 박스가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그래서 이날 김용희가 사무실에 방문해서 쇼핑백을 외투 안에 넣어 옆구리에 낀 채로 숨겨서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 씨가 말이죠. 직접 외투 안쪽에 돈이 든 쇼핑백을 넣어서 옆구리에 끼어 갖고 나가는 동작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말이죠. 재판정에 유 씨가 이제 외투가 없어갖고 같이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의 코트를 빌려서 이제 시험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 체형이 물론 다르죠. 자, 다른데 왜냐면 유동규 보호지 뚱뚱하잖아요. 예. 그래서 코트가 꽉 끼고 옆구리 안쪽이 불룩해졌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김용 측에서는요, 이게 돈을 받아 나가는 게 표가 나니까 유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왜냐면 돈을 몰래 받았으니까 표가 안 나야 되는데 저렇게 표가 났는데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요렇게 김용 측에서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재판부는 유동규와 김용의 체형하고 착용한 외투가 달라서 시연으로 정확히 형상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무언가를 외투 안쪽에 가지고 가는 정도로는 외부에서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 하지만 적어도 해당 쇼핑백을 가지려고 하는 것 정도로는 충분하게 시연이 됐다. 그러니까 해당 쇼핑백을 가려지는 거, 예, 해당 쇼핑백을 가려지는 것 정도. 왜냐하면 외투 속에다 넣었으니까. 요거는 충분히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돈을 줬다. 인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유동규 진술에 대해서 더 큰, 강한 신뢰성을 준 것은 바로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이었다고 합니다. 자, 뭐냐? 정민용 변호사가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1억 원을 유씨에게 건네준 후에 유동규로부터 용의형이 올 거야 라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김용희가 회사 신문로 왔고, 그리고 당시 햇볕을 피해서 흡연실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흡연실에 설치한 블라인드 때문에 이 김용희의 아랫부분만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 블라인드가 이제 가려진 것이죠. 그래서 다녀간 후 사무실에 가봤더니 1억 원이 없어졌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용원 의원은 뭐라고 반박하고 있느냐? 저녁 6시 무렵에는 햇볕을 피해서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이제 유동규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이 반박을 했어요. 그러나 재판부는 2021년도 5월 3일 일모실간 저녁 7시 22분이었고 날씨가 밝았고 그리고 흡연실은 통유리 지상이었기 때문에 햇볕이 사무실 내부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정민영이가 추가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정 환경을 만들어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재판부가 돈준이 정황을, 구체적인 정황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선자금 3억 원이 전달된 것은 2021년도 6월 8일인데요. 직전에 김용희가 돈을 빨리 빼달라, 마련해달라, 이렇게 독촉 전화를 했다고 유동규 이 본부장이 증언을 했는데 요것도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왜? 유동규가요, 유언홀딩스 사무실에서 남욱 정민용이하고 함께 있을 때 김용희가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내용을 전부 다 함께 들었다. 이렇게 남욱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통화를 들은 뒤에 칼국수를 먹었다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런 점도 전부 다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2021년도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까지는 유동규가 김욱한테 또 2억 원을 전달해 줬는데 모기에 많이 물렸다. 이 진술한 부분도 신빙성을 지금 인정하는 요소로 꼽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법정에서 유동규가 뭐라고 또 증언을 했느냐. 경기도청 북측 도로 근처 벤치에 앉아서 김용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다리에 모기를 많이 물렸다. 김씨 차에 쇼핑백을 넣어줬는데 차량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실내가 더럽더라. 그리고 광교에서 차를 세워서 이야기할 만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밖에 없었다.
이런 증언도 말이죠. 구체적인 정황을 이거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 조성 과정도 재판부를 설득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욱한테 정민영을 통해서 전달받은 5억 원 중에, 예, 남욱, 나, 나, 중에, 김용에게 전달한 3억 원을 빼고 나머지 2억 원 중에, 나뺀 나머지 2억 원 중에 5천만 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써버렸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2021년도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경에 정민영으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이 든 빨간 박스를 받았고, 보관 중인 돈, 왜냐면 2억 원을 자기가 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보관 중인 돈 1억 원하고, 이게 지금 정민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두 개를 합쳐서, 골판지 박스에다가 각각 1억 원씩 넣었고, 해가 진 뒤에 어두운 상황에서 당시에 경기도청 북측 도로에서 김용을 만났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 의견은 유동규가 실제 자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조성 과정을 꾸밀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다 수용을 한 거예요. 이래서 징역 5년형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야, 이런데도 불구하고 김용, 그리고 이재명이 거짓말 계속해? 아니요, 아니 됩니다죠. 그래서 이재명이는 지금 아주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든요. 이거 사법 리스크 이 정도가 되면 끝났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당 대표직을 내려놔라. 요렇게 압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중국의 일종의 영향력 공작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 영향력 공작 전에 이 김용 재판과 관련된 중요 이 화면 두세 서너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분신이에요, 분신. 이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더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유동규가 이제 재판에 참석하는 거, 법정에 나올 때 개딸들이 벌떼 공격을 했다는 거. 예. 자, 그리고 이 법원에서는 이 김용 경선 사무실 운영비, 요거 경선 자금 각출, 이거 충분히 예, 그 각출만 갖고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은요, 6억 원을 유죄, 예, 이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자, 그래서 5년 징역에 추징금은 6억 7천, 벌금 7천만 원을 지금 때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영향력 공작인데요, 중국에서 우리 한국 총선에 대비해서 반윤 공작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요, 이 반윤 공작은 이 월드뉴스 와이어하고 타임스 뉴스 와이어 이두 개를 가지고 여론 조작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기존의 한국 언론 매체하고 이름을 비슷하게 갖고 혼란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공작 기관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름을 비슷하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뭐다 이름이 뭐 비슷비슷하니까 아 이거 진짜 우리 국내 언론인 걸로 착각해서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 이 가짜 뉴스가 범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뉴스 와이어 측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두 가지입니다. 언론의장 사이트하고 9개, 그 다음에 11개, 그리고 타임스 뉴스 와이어에서는 이 언론의장 사이트를 18개, 그래서 총 말이죠. 총 38개의 위장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위장 사이트를, 이거 보세요. 서울프레스 하면 꼭 서울신문 같으잖아요. 부산 온라인 하면 부산일보하고 비슷하고, 충청타임스 하면 충청에 있는 이 조그만한 온라인 매체 같이 보이고, 예? 진짜,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이, 우리 국민이 운영하는 그런 언론사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교묘하게, 그러니까 댓글 공작보다도 이건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예 사이비 언론 기관을 만들어서 뉴스를 거기다 올려갖고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본 핵폐수 관련된 이 문제. 이건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이 세균 실험을 했다.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론을 부추기는 그런 선동전을 벌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중국 공작기관들이 영향력 공작, 즉 이재명이가 말이죠, 대선 여론 공작했듯이 이러한 공작을 할 가능성이 우리가 저 예의 주시 예, 저 대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필요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활용 수단은 우리 국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도 있고 조선족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관에는 중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외교관 타이틀의 백색 간첩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공작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영향력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한국을 상대로 해서, 왜냐하면 정보전에서는 전부 적이지 않습니까? 선전선동, 여론 조작, 매수, 협박, 또 약점 잡기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중국 지지 여론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중국 쪽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지지 성향이 강한,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 쪽 후보들은 도와주는 여론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쪽 후보들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여론을 만드는 거. 이게 곧 영향력 공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 공작은요, 공작은 일종의 이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전쟁, 스텔스 워, 또 조용한 침공, 사일런트 인베이전 이렇게 불리고,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수, 회유, 여론전, 심리전, 해킹, 댓글 공작, 사이버전을 펼쳐서 중국 내부적으로는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뜻의 초한전이라고도 합니다. Unrestricted Warfare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국의 공작 대상은 누구냐? 언론인, 지식인, 엔지니어, 시민단체 관계자, 중앙과 지방의 각급 공무원, 당연히 국회의원도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오염수 문제가 한참 난리가 났을 때 몰래 중국 방문을 민주당 의원들만 여러 차례 다녔지 않습니까? 이게 다 중국의 영향력 공작 대상으로 보석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성공 기미가 보이는 대상자들을 중국은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그들이 감동할 정도로 지극히 환대하는 방법으로 이 포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고요.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그리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